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좀 전에 보니까는 아, 경륜 선수들하고 무슨 뭐 협약식 같은 걸 하던데 그게 뭔가요? 아, 저희 아디다스 아이웨어에서 이번에 선글라스가 새로 출시돼가지고 저희 프로 경륜 선수들한테 후원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선수들이 쓰는 선글라스가 되게 멋있던데 이게 어떤 모델이죠? 네, 경륜 선수들이 지급받은 이 제품은 아디다스 아이웨어에서 사이클 전용으로 출시된 이브라이 에버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현재 유럽의 유명한 프로팀인 모비스타팀 선수들도 착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금산 인삼 첼로팀 선수들이 착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아까 잠깐 봤었는데 신기한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디다스 아이웨어는 이제 타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일단 여기 윗부분에 보시면은 땀바지 기능을 하는 땀바지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떨어지네요. 예, 네. 땀바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수들이나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땀을 흘리실 때 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이제 호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교체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환기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아, 그럼 이제 습기가 차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이 뭐 코도 막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던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타사 선글라스는 이 코 쪽 부분 보면은 코금으로 갈아 끼거나 뭐 코금으로 움직여서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아디다스 아이웨어 같은 경우는 이 코 자체가 2단 조절이 돼요. 2단 조절이 돼가지고 코가 높으신 분은 이제 벌려서 쓰시면 되고 코가 좁으신 분은 안쪽으로 좁아서 쓰시면은 최상의 착용감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기능이 있는데 망경테가 움직이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양쪽의 귀 높이가 다 틀려요. 예, 그래서 타사를 썼을 때 이제 많이 기울어지고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텐데 아디다스 아이웨어에서는 이 기능을 이제 모든 스포츠 퍼포먼스 라인에서 다 적용이 돼 있고요. 보시면은 다리가 3단 조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얼굴 형태나 귀 높이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얼굴 두상에 맞는 최적의 핏을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셔가지고 착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신기합니다. 네네. 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